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. 자 오늘은 말이죠 꺽지 집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우리 꺽지 친구들이 이렇게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 껴 있거든요. 좀 아쉽습니다. 여기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? 여기 보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바닥에도 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집을 만들어 줄 텐데 어떻게 집을 만들어 줄 거냐면은 꺽지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? 짠! 와, 이거를 잘라가지고 꺽지 아파트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꺽지가 최대 20cm 이상 자라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녀석이 한 10cm, 12cm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 파이프를 약 한 18cm에서 한 15cm 요 사이 간격 우리가 잘라줄 거예요. 한 요 정도. 그래서 요거를 잘라줄 거고 15개를 저희가 만들어줄 겁니다. 갑니다! 아 이게 15개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세보니까 그래서 일단 9개 정도만 했습니다. 9개도 많지 않을까? 아 이게 아 잠깐 9개가 일단 3개 3칸이거든요. 하나 둘셋아 적당해요. 반 정도 오는 사이즈. 아, 적당합니다. 근데 이게 깨끗하게 씻어줘야 우리 꺽지들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거 보세요. 엄청 크죠? 엄청 커. 이렇게 해가지고 이 꺽지들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. 월세는 얼마 받을 건데? 네? 세는 얼마 받을 건데? 아 세는 그 하루에 10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. 얼마? 10만원. 하루에? 네. 하루에? 네. 한 달에? 네. 한 달. 아 하루. 하루에 10만원? 한 달에 300만원. 야, 펜트하우스. 돈 박사기 올라앉겠다, 야. 당연하죠. 우리 꺽지가 사는데 하루에 10만원 정도 살아야 합니다. 돈 받으려면 깨끗하게 해줘야 돼. 세입자들이 들어올 텐데, 맞죠? 그럼 세입자가 열받지. 그 세입자가 들어오겠어? 맞아. 자, 이제 여기 깨끗하게 닦아졌으니까 우리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파트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에 10만원짜리 아파트예요. 아, 이 총품들을 충분히 여기다가 붙여두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이제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. 자, 1차적으로 여기다 놓고 다시 옆에다가 테이프. 1층에 3마리의 꺽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아주 좋죠? 자, 그 다음에 2단계. 자, 오케이. 일단 붙여줬어요. 틀을 맞춰주고 위에다가 조금 덧칠하도록 하겠습니다. 팔이 아픈데? 충분히 녹여가면서 해야지 안 녹은 걸 억지로 짜내니까 그렇지. 살짝 천천히 짜야지. 자 이제 보니까 아파트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? 이야 이제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. 기초공사가 아주 튼튼합니다. 아주 튼튼해. 저희가 만드는 건물은 무너지면 안되겠죠 여러분들. 여기다가 이렇게 콘콘들 한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쫙 해줄거예요. 아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가 기초공사예요. 기초공사. 자, 됐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자, 됐습니다. 이렇게만 하면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저희는 오탁방도 있습니다. 오탁방. 요렇게 기가 막히죠? 요렇게 딱 설치가 되면 됩니다, 여러분들.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밑에 굳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밑에 거부터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닦아주고
자, 됐습니다. 이제 굳은 다음에 제가 물속에다가 넣어주도록 하죠. 예쁘다, 예뻐. 자, 들어갑니다. 오, 들어가고 있어요. 떠버리는데? 이거 어떻게? 왜 이게 떠? 아파. 이거 뜨잖아요. 이거 어떻게? 잘해. 잠깐만. 뜨는데? 가만둬야 돼. 아이, 잘못 만들었네 이거. 잠깐만. 돌멩이로 잠깐만, 나 당황했어. 이거 어떡하냐? 돌멩이로 한번 눌러볼게요. 아, 되게 당황스럽네. 자, 돌멩이. 거꾸로 아파트. 아, 이게 너 거기 있으면 안 돼, 나와. 세입자들이 집구경하러 벌써 몰려든대. 네. 뭐야? 어디 갔어? 저기 있구나. 조심해. 거기 닫힌다. 아, 이렇게 해야 돼? 아,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안 돼, 안 돼. 아빠, 안 돼! 그것도 가벼워? 가벼워. 이상하게 또. 어떻게? 타임. 자, 리모델링 다시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처음 하니까. 부실공사야? 부실공사가 됐네. 아, 다시. 이제는 위로 2단으로 좀 높게 쌓아봅시다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일단 아까는 삼각형 집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고층, 여기는 20만원짜리, 여기는 10만원짜리, 밑으로 갈수록 가격이 싸요. 여기는 상가인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. 자, 이거 굳고 다시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번에 실패하면 안 돼요. 이거 영상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. 2차 도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을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와우! 오! 와우! 자, 여기 보시면 뜨지 않았습니다. 뜨지 않았어. 보시죠. 집이 이렇게 잘 보이실 거예요. 그럼 제가 우리 꺽지 친구들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쪽으로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우리 꺽지 친구들이 들어가 줘야 될 텐데. 자, 더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여기 있어요. 꺽지들이. 이거 봐, 여기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. 이 사이 있죠, 여기 사이. 여기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. 야, 우리 집 갈 거예요, 여러분들. 여기 굳이 없어도 되고. 자, 집 저쪽으로. 여러분들, 저쪽. 우리 통화의 친구. 자, 저로 가세요. 이동하세요. 여러분들. 제가 집 만들어드렸기 때문에, 저로 이동하세요. 저로. 자, 가세요. 여기 집 있어요, 여러분들. 텐트하고. 월세 20만원이에요. 자, 잘 가고 있나요, 아버님? 안 가는데? 그래요? 월세가 비싼가 본데? 월세가 비싸나? 안 됐다. 강제 이주입니다. 강제 이주 시켜보겠습니다. 들어왔다. 강제 이주. 자, 저로 가세요. 들어간다. 꼬가리도 들어가세요. 세입자. 됐습니다. 자, 들어가세요. 여기 조심히. 들어가세요. 이야, 집 잘 들어온다.
지금 꼭지 글로 보내고 있어요, 아빠. 들어가세요. 들어왔어. 자, 우리 꺽지 친구들이 아파트에 입주해 있습니다. 이야, 이게 완성이 됐고, 여기 한번 볼까요? 여기 맨 위층에 제일 비싼 월세를 살고 있는 우리 꺽지 친구예요. 그리고 여기 꺽지 밑에도 자리를 잡았고요. 그럼 여기 1층에 가장 핫합니다. 1층에 꺽지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네요. 자, 우리 꺽지 친구들이 아마 잘 살아 줄 거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꺽지 먹이를 잡으러 가는 걸 한번 촬영해 볼 생각입니다.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 꺽지하우스도 안녕.